네, 이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전국 2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유튜버가 전국 약 40여 곳의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선관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동진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앙선관위 대변인입니다. 네, 지금 예. 약간 뭐 제가 이제 소개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렸는데 약간 좀그 숫자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까지 파악된 카메라 수가 몇 대인지 지금 선관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제거한 카메라 수는 현재까지 총 37개인데요. 이제 수사 기관하고 수치가 좀 다른 거는 아마 수사 과정에서는 이제 핸드폰 포렌식 등 다른 증거까지 포함해서 경찰에서 추정한 수치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37개라고 하는 것은 투표소 37곳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 한 곳당 한 대씩 설치했던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저기 그 본격 질문 들어가기 전에 투표소 관리는 어느 쪽에서 맡고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투표소가 설치되기 전인데요. 예. 투표소가 실제 사전투표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인 4월 4일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전투표소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평소에는 관리를 하고요. 이제 사전투표 설비를 할 경우에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행안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든, 저희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든, 그것보다는 저희는 이 사안을 이제 엄중하게 보고 있고, 관리 주체가 어디에 있든지 저희는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선관위에 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표현하면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민원인이 많이 이제 들락거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 이제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인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평소 민원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장소이고, 이제 아직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기 전이라 아마 해당 피의자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투표소가 설치되면 그때부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전투표 전날 설치가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건 장치도 아무래도 더 철저히 하고, 장비의 봉안 봉인도 하고, 아무래도 철저히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동안 지금까지 그 투표소가 설치되는 혹시라도 그 카메라가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안전을 위주로 이제 소방이나 이제 전기 시설 안전 점검을 위주로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불법 카메라가 이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카메라 설치 등 다른 보안 점검 부분도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요번에 구속된 그 유튜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투표소 내부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투표소 직접적인 내부라기보다는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카메라는 사실 사전투표소 내부가 아닌 투표소 밖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출입구 얘기하는 거죠? 출입구 쪽에 맞춰 있다. 출입구를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었고, 이제 피의자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메라가 비록 투표소 밖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만으로도
유권자의 투표 의사가 위축될 수 있고 선거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좀 엄중하게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투표소 보안에 좀 철저를 그러니까요. 기할 예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로 투표소 내부 기표소를 만약에 불법적으로 촬영을 했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됐다면, 예. 그럼 정말 그거는 비밀 정말 비밀 투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더 중대한 사안이고요. 예.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사전투표 전날 예. 포함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사전투표 진행 중에도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투표소에서 이루어진 투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투표가 공개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는데, 무효로, 예.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겠죠. 좀더 네, 관리 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오늘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재외국민 투표 관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네.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 아침 이제 5시 기준으로 7만 8천 명 정도가 재외투표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지난 총선에 비해 투표자 수가 약두 배가량 높은 편이고요. 두배 증가한 겁니까? 예,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런 불법 카메라 설치 문제가 생겨서 예. 제외 공간도 저희가 긴급 점검을 실시했고요. 다행히 이제 해외에서는 카메라가 발견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사전투표 실시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 관리 상황도 좀 함께 전해 주시죠, 대변인께서. 사전투표는 이제 대비해서 이번 주 네. 목요일 날 실제 4월 4일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데요. 네. 이제 이번, 특히 이번에 불법 카메라 설치 문제로 네. 다시 한번 3,500여 개전 투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탐지 장비를 활용해 철저하게 이제 카메라 설치 여부 등 보안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네. 실제 투표가 진행되는 4월 5일과 6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네.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좀 뜬금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초소형 몰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투표하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 몰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그러니까 뭐 촬영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관리가, 근데 이걸 그렇다고 이거 예, 어떻게 저희가, 수색을 할 수도 예, 그런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 저희가 뭐,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인력을 그러게요. 동원을 해서 확인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 다음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사전투표하고 달라진 건 없는 거죠? 짧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 뭐, 사전투표 관련해서는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높이기 위해 네. 이제 사전투표한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이제 개표 과정에서 좀 소검표 절차를 추가를 해서 예. 뭐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여줘야 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준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이었습니다.